그렇게 왜 콜백을 안 하냐? 케이코? 아주 스트레스가 없네. 자! 오늘은 특별히 대학교로 왔습니다. 낙성대! 오늘 심으로 아주 가슴 뭉클한, 가슴이 아련한, 약간 따스한 그런 심부름입니다. 빗물의 눈물을 가리지. 약간 이런 말이 있죠. 이 날씨에 맞는 아주 감성적인 심부름을 가봅시다. 요요. 그 케이코 씨? 일본 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었다. 그분한테 감사한 마음 딴 상황이라서. 감사함을 못 전했구나. 쌩깠구나. 알겠습니다. 내가 그 모르는 사람한테 말 잘 걸어요. 지금 비가 지금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슬픈 마음, 케이코 씨가 이거 내리게 했나요, 비를? 일단 비가 오니까 일단 빨리 집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꽃눈물이냐? 와! 어? 케이코!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야, 우리 케이코 씨가 사는 집에. 거기 근데 제가 오줌 마려요. 뭐라고 해야 되지? 소변! 이거 쓰면 안 돼요? 써도 돼요. 내가 깔끔하게 대박 맞아. 내가 이벤트에서 CD를 보내드렸거든. 앉으십시다. 진드커니 한번. 그래, 우리 케이코씨 한국에 언제 왔어요? 그 2년이나 됐어요. 2년 동안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요? 언젠가 한국에서 살고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 아 맞아, 나도 그러거든. 나도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다. 일본에서? 근데 말을 그래도 잘 하시네요. 아 근데 슬리피님 노래 듣고 단어 많이 배웠어요. 텐종 한 뿡? 생전 한 번? 텐종 한 뿡 없으면 어떡해? 아 땡전 한 뿡. 그지. 많지 않은 돈. 많지 않은 돈이다. 땡전 한 푼은 많지 않은 돈이다. 그럼 계속 쭉 한국에 있을 생각인데 예전에 여행하러 왔을 때 잘해준 사람이 있었다. 네, 서울에서 포항까지 가는 KTX 타는데 번호가 많이 있는데 그게 뭐가 좌석인지. 그때는 더 몰랐으니까 한국말도 더 모르고.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좌석 얻는 서서 가는 표가 입석! 뭐 안내해 주시거나 언제 내려야 된다거나 그런 거지. 입석이었는데? 그 포항에 사시는 분은 아니죠? 아니요! 가야 돼. 서울에서 포항으로 가는 KTX 안에서 입석으로 있던 나를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굉장히 친절히 알려주셨던. 연락전화 있었는데 연락은 귀국 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본 가서 해야지. 여기서 나만의 시간. 나 놀 거. 하려고 해서 그때 다녔던 회사 여행 중인데 또 한국인이 연락 전화 왔다. 케이코 씨 회사로 전화가 왔었다. 그때 그 명함 CEO고 서울이야. 나이대가 어땠어요? 아마도 30대, 40대. 전화하면 되잖아, 그냥. 전화비 나와서 그런 거야? 아니, 전화비보다. 수신자 부담을 하면. 대화할 자신이 없어서. 아, 소심이! 전화하기가 좀 그랬구나. 여보세요? 저예요! 귀를 막네? 그래, 그것도 궁금하다. 전화가 왔었던 한국인이 그 사람인지. 저를 기억하시는지도 궁금하다. 흥미진진하다, 아주. 아마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는 했는데 답이 없어. 그렇게 왜 콜백을 안 하냐? 케이코? 아주 싸가지가 없네. 그게 예시야, 예시. 싸가지는 알아요? 느낌이 와. 느낌이 와? 무슨 뜻인지? 오늘 뭐 전달해 주실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과자 주셨으니까 과자. 그 기차에서 먹으라고 작은 과자지. 그때 과자를 줬어요. 오케이! 고래가라. 대응하시마스까? 마실까? 뭐 좀 마실까? 그래, 이 회사가 지금 홈페이지가 살아있어. 이게 엄청 써있어. 40년 이상의 노하우로 이끌어가는 전문업체. 오래됐어. 근데 이분이 그러면 40년 한 거야? 야, 이 건설이야, 부자야. 일단 건설 들어가면 끝났어, 부자야. 내가 알아. 건설 들어가는 순간 우리 형이지.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맞으시죠? 아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그 심부름을 받았는데 2015년 5월쯤에 일본 여성분이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그 만나서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좀 자기가 숙기가 없어서 감사하다는 연락을 못 드렸대요. 서울에서 포항으로 가는 KTX였는데 기억이 좀 나세요? 그 용기가 안 나서 제가 대신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뭐 과자를 주고 싶다는데 잠깐 만나주실 수 있나요? 만날 수는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기억날랑가도 잘 모르겠네 그분이 저를. 제가 그분을 데리고 찾아갈게요 지금. 괜찮으시면 갑니다. 더 늦게도 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 근처 도착하기 전에 연락 한번 더 드릴게요. 용기를 낼 수 있겠어? 이거 줄 수 있어? 깡을 키웠어? 헌드레달라빌 헌드레달라빌. 오케이 가봅시다 우리 빨리. 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큰일 갑자기 왔는데 생각이 바뀌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는 업무 등 부담되어 만나 뵙기가 곤란합니다. 다른 기회에 기억해줘 고맙다는 인사 전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우리 케이코씨 집 쪽으로 갈게요. 아 지금 여러분 우리 대표님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유튜브가 부담스럽다. 일단 오늘 만나는 거는 취소를 하셨어요. 우리 케이코씨가 전화를 한번 해봅시다. 정면 돌파. 전화로 고맙다고 하면 되잖아. 과자는 뭐 택배로 쏴? 전해봅시다 마음을. 그래 이제는 할 수 있잖아. 여보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코입니다. 아 예. 제가 하는 일도 좀 그렇고 해서 좀 곤란했고요. 그러나 이제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 너무 순박하고 또 한국에 와서 잘 모르는 길을 간다고 힘들지 않겠나 했는 그 기억이 있어서 저도 기억을 했어요. 그때 혹시 해외 전화해 주셨어요? 저희 회사한테. 회사는 제가 전화는 하진 않았었어요. 아, 있어요? 오래됐는데도 네.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내 눈에 좀 보여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6년이나 지나서 지금이 와서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아, 네.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는 말은 좀 그래도 다 알아들으시나요? 네, 지금은 네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 이쪽 주변에 와서 전화 한번 주시면 네. 제가 맛있는 식사 계획 할게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오! 성공! 성공! 의뢰 안 했으면, 어?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아쉽긴 아쉽다. 왜냐면 지금 가던 길에. 가고 있었는데, 씨. 과자 먹을까요? 야, 몽슈슈 좀 까봐요. 이거 비싸. 아! 아! 아쉽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화통화는 했다. 출발한 지 한 20분 만에 취소 문자가 왔습니다. 어땠어요? 슬피님이 도와주셨으니까 통화도 할 수 있었고 만나자고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못 만났지만 6년이나 지나서 연락할 수 있어서 인연이 이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는 너무 고마워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좋은 추억이 아 그리고 저기 원래 입대를 같이 가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시부름센터에 신청을 해주고 자기가 갑자기 오지 말라고 나보고 내가 몰래 이거를 만들었거든. 힘내게 해주려고 만들었는데 오지 말래요. 그래서 지금 입대 했을 거야. 지금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렇게나마 입대를 축하드립니다. 휴가 나와서 이것 좀 보셔. 경기도의 아들 건강하게 전역하세요. 그때 모내 계주